대단하다는 말밖에 안 나오는 것 같아요. 저희한테 길을 열어주신 분이라고 생각해요. 급격히 스트레스부터 해갖고 진짜 너무 힘들었어. 진짜 이렇게 끝나는 건가? Anything could happen here. 그냥 해봐야겠다, 도전. 인생샷이라고 해야 되나? 전 세계에 한국에도 이러한 선수가 있다. 할 수 있다, 이겨낼 수 있다라는 그런 좀 희망을 많이 주셨던 것 같아서. 언니가 LPGA에 폭탄을 투척하셨다고 해야 되나? 그러니까 그러지 않았을까요? 그때 당시에는 사실 한국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언니가 다 했다고 생각해요, 저는.